사귀는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작년 말 10월 작년 한 10월 정도 됐어요. 작년 10월. 뭐 무단이 그랬던가? 저는 그때는 못 느꼈었고 제가 느낀 건 올해 전부터 올 초 정도 전부터. 그때는 이렇게 안심했었거든요. 제가 못 느낄 정도로 옆에 사람이 조금 힘든다 그럴 정도로만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그 윤 교수한테 왜 이런 게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겠네? 예.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하셨어요, 양방에서는? 그 침 맞아봤었고요. 아니, 그 신경과가 뭐 특별한 적이 없다라고 그냥 신경 안정제식으로 이렇게 조제해줘서 좀 먹었고, 그리고 한의원에서 그냥 침 맞았다가 그 차병원에 가서 턱관절 교정기하고 침 맞는 거 하고. 그래도 여기 오는 사용증 환자 중에서는 심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여기 오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못 입고 고개가 완전히 90도 돌아갔거든요. 그건 아닌데 고개가 많이 흔들리고 지금 직장생활을 한다 보니까는 그게 제가 스스로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그렇지. 힘을 주다 보면 또 목이 있는 데가 너무 뻐근하고 아프고요. 근데 본인이 여기로 와서 사경증 하나 고치려고 왔다가 여기 있는 32가지 증상과 뒤에 18가지 만성질병을 한꺼번에 다 고쳐가는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올 때마다 바로바로 여기서는 치료 받을 때마다 즉각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응?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떨리는 거 비교해 보라고. 지금 수평을 맞춰놨거든? 응. 떨리는 게 아까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다 싶으면 오케이. 오케이? 응. 아까 떨림이 있던 거에서 지금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만큼 좋아졌나? 손가락 하나가 10점. 손가락으로 표시. 7개. 70점만큼 좋아졌다. 오케이. 잠시 있어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0.001mm라 생각하고 잠시 뗐다가 침을 새로 넣으면서 물어봐요. 더 편해져. 오케이. 됐어. 이제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비교. 이제 80점? 이렇게 이제 장치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오케이? 즉각 이렇게 본인도 100점 만점에 80점, 70점이 좋아지잖아? 응.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효과가 빨라. 목요일 날 오고 지금, 7일 날 오고 지금 오시는 거네. 근데 어제 컨디션 좋았어요? 좋았어요. 많이 안 흔들리고? 꼈을 때는 오늘 많이 흔들렸어요. 오늘부터 확실한 표시가 팍 나더라, 이제. 예. 오늘도 아침에는 괜찮았고요. 여기 도착하기 1시간 전쯤에 한 11시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거리는 거 말고 긴장도가 아프기도 한가?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에는 있었나? 지금은 조금 있어요. 아니, 나한테 오기 전에는 있었겠네. 예. 어때? 흔들리는 게 아까 올 때도 확 줄였잖아. 그죠? 지금 같으면 만족도 몇 프로? 90%? 또 매시경이 편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하루 넘겼네?
이게 조명 오케이? 그동안 어땠어요? 거의 안 떨렸어요. 네? 거의 안 떨렸어요. 거의 안 떨렸어요? 많이 좋았네. 네. 많이 좋았어요. 좋다. 그래 안 떨리는데 등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제서부터. 약간 숙여봐요. 그렇지. 편안하게 너무 크기도 하지 말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네. 그죠? 이게 크게 하다가 좋아질 때는 확 좋아질 때. 한 80%. 편차 만나면 계속 흔들렸는데. 이제 많은 변화가 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났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떨릴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죠? 네? 떨리는 사경직이니까 뭐 이제 편차만 안 나면은 이제 치료를 종료하는 거야. 한 달 동안 편차 안 나면은 두 달에 한 번 오십시오. 좋네. 좋죠? 어제 오늘 어떠셨어? 괜찮았는데 오늘 낮에 그 편차에 보면 등 있는 데가 아프거든요. 편차가 나면 이제 등이 아프죠? 네. 흔들리는 건 별로 없고? 네, 흔들리는 건 그냥 있으면 괜찮고 누웠을 때 엎드려 고개 들 때 그때만? 네. 숙여봐 그때부터. 숙이니까 흔들리죠? 네. 다시 더 숙여봐. 살짝 들어봐요. 더. 아니, 반지 서요. 앉아요. 요것만 남으면 이제 되네. 이제? 다시. 거리시나 한번 해봐. 시작. 아이고 많이 늦었죠. 늦었네? 앞에. 약간 흔들. 아,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오. 정면. 오케이. 좋았어. 1mm 뗐다 침는겨. 다시 해봐. 거의 괜찮죠? 아까 비면? 네? 이렇게. 힘 삼키고 한번 움직여봐. 다시 들여야죠. 이 상태에서 어때? 아까에 비해서? 오케이?
거의 괜찮네? 네? 지금 수준하면 됐죠? 거의 괜찮네? 네? 지금 수준하면 됐죠?